오랜만에 저희 어머니 핸드폰 그걸 맞아 그때 이제 먼지 제거해 준대. 바꾸는 거죠. 커버 오래된 거 그냥 가끔 찍는 영상이죠.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저분한 저희 집. 그다음에 요거 교체해 주는 걸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았어요. 이게 보시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았어요. 지금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붕 떴죠? 이게 왜 그러는지 알았어요. 여기를 맞춰야 되는 거네요, 여기. 여기를 칼처럼 맞춰야 돼요. 이 구멍을. 그러니까 여기를 맞추잖아요. 여기 맞추는 게 아니라 요 구멍 있잖아요. 요 구멍과 딱 맞추는 거죠.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. 몰라서 뭐 이런 영상이죠. 뛰는 거는 기분 좋죠? 이런 느낌. 진짜 오래된 건데, 벌써 2년 넘었죠? 넘었는데, 새거 같죠? 느낌이. 초점도 안 맞추고 얘기해야죠? 새거 같죠? 그래도. 닦아야겠죠? 지금 엄청 넣고. 이 안경 닦이로 닦는 게 좋아요. 안경 닦이로 닦아주면 되죠. 이안 닦이는 거는 약간 조금 그 입김을 불어주거나 그러면 닦여요. 그래도 깨끗하게 닦았죠? 필름을 붙여서 이렇게 깨끗한 거예요. 필름 안 붙이면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. 새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. 깨끗하게 쓰고 그러니까 깨끗한 거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그죠? 이 방탄 필름을 이제 제작사에서 이제 붙여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처음부터 붙여서 나오는 거지. 그래서 붙이는 것과 안 붙이는 것두 가지 모델로 해서 출시해 보면 이제 잘 팔릴 건데, 그렇죠? 저 같은 프로슈머를 써주면 좋은데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안 써주죠. 거의 안 써주는 거죠. 그래서 빡빡빡빡 닦았어요. 깨끗하게 닦았습니다. 자, 먼지 하나. 근데 지금 눈에 안 보이는데 먼지가 있어요. 그래도. 그래서 이렇게 불어주고. 눈에 안 보이는 먼지가 이렇게 싹 내려와서 딱 안착하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해주고, 이게 붙여야 되니까 붙일 것도 이렇게. 이 바람 불어주는 거예요. 컴퓨터 청소할 때. 이게 벌써 먼지가 이렇게 나왔어요. 다시 한번. 이렇게 해서 해주고 다시 한번. 이 작업이에요. 별거 없어요. 먼지 불어주는 작업. 그리고 딱 대보는데 완전히 그 뭐지? 맞죠? 그거 하나 없을 정도로 얘거 맞나? 왜 이렇게 틀리지? 잠시 멈춰놓고 제가 거꾸로 붙여놓고는 맞다고 좋아하고 있어요. 그쵸 뭐. 또그 사이를 못 참고 먼지들이 하늘하늘 다 이것도 털어줘야 돼요. 그 뭐지? 여기에도 먼지가 있죠? 그래서 먼지와의 전쟁. 그래서 이제 클린 룸이라고 따로 있어요. 먼지가 완전히 없는 곳. 그래서 그런 곳에서 원래 작업이 이루어지죠.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먼지 하나 때문에 시스템 문제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클린 룸 같은 데 들어가면 완전히 먼지 하나도 거의 몇 퍼센트 정도의 먼지만 있고 거의 먼지가 없는 그 상태에서 해도 이제 에러가 발생해요. 근데 보통은 그냥 에러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완전히 여기 그홈 부분에 완전히 그냥 가까이 그냥 완전히 붙다시피 딱 해야지 되더라고요. 좀 몰랐는데
완전히 그 칼같이 붙어야지 되더라고요. 이제서야 알았어, 이제서야. 정체를 알았어. 그, 이렇게 하는 정체를, 그쵸? 칼처럼 거기에 딱그 구멍에 완전히, 완전히 딱 붙게. 잘 떨어진다는데? 모르겠어요. 지금 스카치 테이프가 안 보여서 이게 살에 붙이는 거죠? 이제 불안한데. 굉장히, 강해 보이는데. 괜찮으려나? 그래서 고정시켜 주는 거죠? 위에. 윗머리를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. 이게 안 보이네. 그쵸? 문제가 있어요. 안 보여서. 완전 칼처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. 그걸 모르고서는 이제 붙이다 보니까 조금 밀려 내려오더라고요.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죠. 이렇게 붙이고 이 상태에서 오늘 구경하는 거예요. 뭐 별거 없어요. 잘 붙이고 못 붙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는 영상이에요. 뭐못 붙이는 주제에 그걸 왜 붙이고 앉아있냐 그럴 수 있죠. 제 성격이 그지 같아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안 좋아해요. 저는 이렇게 사람 괴롭히는 사람을 안 좋아해. 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고 울커니 뭐 글커니 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. 이렇게 해서 에코 시간을 끌면 먼지가 달라붙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리고 완전히 칼처럼 이 끝부분을 칼처럼 해서 딱 붙여주면 되죠.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헤라로 뭐 머리카락 같은 거안 들어갔길 바라면서 완전히 이제 그래도 여기가 뜨네요. 어쩔 수 없나 봐요. 여기가 그래도 뜨네요. 이 자체 디자인이 잘못 만들었나 봐요. 그 뭐지? 이거 자체 그 핸드폰 자체를 약간 여기가 도톰하게 만들어졌나 봐요. 잘못. 그래서 이거 띄면 되겠죠? 이렇게 띄워주고 완전히 칼처럼 붙었죠? 여기 그러니까 렌즈 부분에 더 가까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렌즈 부분에 요 부분과 이 부분이 완전히 딱 맞으면 돼요. 몰라서 이제 좀 이걸 여유 있게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쪽에 이제 공기가 좀 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와우 뭐 공기 하나 없고 깔끔하네요. 여기 뭐 이렇게 이거는 안에서 그런 건가? 이거는 자체에서 그런 것 같아요. 약간 이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죠. 티가 약간 있네요. 약간 빵이 하나 있고 이 정도면 그래도 말끔하죠. 그냥 만족하면서 그쵸? 이렇게 또 뛰다 보면 여기 이제 또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네요. 허접하지만 이렇게 완성됐네요.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붙기도 해요. 하필 근데 이 끝에 모서리 들어갔네요.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